군대 갔다 와가지고 뭐를 농사를 어떻게 짓고 여기 언제 여기를 언제 세워왔고 여기 30년 30 어떤 소리죠? 30세 여기 왔어. 충주 있다가 60년이 됐어. 저기 단풍나무가 30살에 저 이렇게 붙였어. 저 농사 짓고 여기서도 고생 많이 했. 그런데 자네 어른하고 친하게 지냈어. 왜냐면 자네 어른은 마차 끌고 나무 장사하는데 여기 다섯인가 여섯이 나무 장사를 하는데 자네 어른이 내 나무를 최고로 쳤어. 최고로. 나는 굵은 걸 좋아해, 이런 거. 그런데 떼는 놈들도 쌀이 나무보다 굵은 거를 택하니까 내 나무는 한 집만 있어도 자네 어른이 바로 싣고 가고 한 단만 한 단 있어도 내 거는 가져가야구만. 그래 나무 장사에서도 많이 돈 많이 벌었다. 내가 일찍 시집을 왔어. 그때 나는 문경 가은 사람이요. 16살 먹은 거로 시집을 보냈어. 거기 우리 친정에서 뭐 밥을 못 먹어서 보낸 것도 아니고 그 시대에 따라서 일본 사람들, 시방 일본 사람이라 하지 그다음에 외놈들이라 했단 말이야. 외놈들한테 안 뺏기려고 어린들 다 시집을 보냈어. 그래가지고 여기서 꼼짝다니고 이제 살았어. 그래가지고 여기 어저께 전부 가난하고 얼마나 가난한 빈촌이요 여기가. 그래서 이제 참 이래 살았는데 그름이 없어가지고는 소 먹이고 소똥그름 밭에다 지게로 쳐다 내가지고 그게 벌이 갈면 벌이 사기냐 요만큼 하지 밀 갈면 밀이 사기냐 요만큼 하지 그게 나오면 얼마나 나오겠어. 그래가지고 이제 대동아 전쟁 해방되고 박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저쪽과 함께 비루가 한번 생기네. 비루가 생긴 게 비루 무조건 사다 놨지. 이제 돈이 어디 있어. 시방도 돈이 없지만 시방 다 부자여. 나도 부자라 시방. 그때 산 걸 생각하면 나도 부자여. 근데 우리 아들이 중학교 나와가지고 엄마 난 집에 안 있고 싶어. 어딜로 보냈으면 좋겠어요. 내가 파철 한 마리 자루에다 한마 요만큼 요고 소 한 번장에서 받쳐가지고 돈 7,000원인지 700원인지 몰라. 그걸 해줘가야 나갔어. 내가 그거 이불이 내 혼자. 아이고 내 니아까 밑을 가서 자나 내 다리 밑을 가서 자나 내 혼자 뭐 그런 걱정을 했지. 우리 아들도 고생한 거 말 못하고 돈 700원을 가야 나갔다면 그게 말 뭐 군길 부자 밥 먹어도 됐지 싶어. 내가 전도 나한테 입 안 띄고 난도 입 안 띄고. 얼마 해더니 주로 옥수수 감자 보리 뭐 보리 쌀 그 쌀이 귀했지. 날마다 국수지. 군대 갔다면 군인들 저게 뭐 군인 영장 나오잖아. 영장 나오면 집집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. 그때 이 집에마다 밥 한 대씩 다 해줘요. 해주면 쌀이 이하니까 꽁무리 밥은 못 해주고 맨날 국수지. 우리도 유서 이 집에가 한 대 먹고 저 집에가 한 대 먹고 동네 다 돌아다니면 먹어. 옛날에 연폭 수산부 가려면 15원이면 가. 연폭을 차비가 15원이요. 15원. 우리 이거 젊을 적에 15원이면 가는데 15원 그거 애들 학교에 뭐 저게 뭐라 뭐 사고 뭐 하라고 그거 주려고 걸어서 올 때가 많아. 난 연봉 많이 걸어다니고 수산부서도 많이 걸어다니고. 아니 충주도 걸어가는데 뭐 충주도 아니 충주는 안 들어가 보고 15원에서 15원 10원 지금 10원 전 떨어져도 안 주서 안 줄 거 말고지 그거 뭐 하려고 주서 그런 시절까지 여태까지 살아간 거예요. 그러니까 그때 하고 지금하고 미천지가 바뀐 줄을 몰라요. 모른다. 그래가지고 꼭 질질내려면 그거 끌고 다니잖아. 그러면 뭐 소마도 못하더니 뭐 다 들었을걸 그 소리? 나는 많이 들었어.
아이 다 나와가지고 시방도 야 살고 나고 있는데 고고정 나오면 소를 코건드려지고 톡 쳐야 되는데 죽을까봐 더 나가야 되는데 덜 나가고 그랬다고 안 할 것난 걸 뭐 하면 나 저기 아이 속으라 그러면 아주 죽기보다 싫어. 그게 저 마방 가던 애지만 거의 찻집 된 데가 거의 찻집 된 데가 우리 그 거의 찻집 된 데가 마방터인데 우리 엄니가 저 나도 같이 밥을 해줬고 우리 형님도 해줬고 우리 엄니도 해줬고 이제 경상도 가서 소를 사가지고 오면은 사가줬다가 여기서 자고 그랬었어. 소를 사가지고 오면은 이제 그 거의 찻집 그 마당에다 소를 재우고 그분들이 이제 지역 잡수고 아침 잡수고 새벽에 새벽밥을 해주면 저 또 충주장을 갔죠. 내가 17살에 시집을 왔는데 이가 17살에 시집을 와서 내가 수달 초삿날 와가지고 26살 이 양반이 군인을 간 거예요. 이제 상간문에 시방 그 주막집 있잖아요. 거기다 감자를 놨어요. 감자를 놨는데 그때 내가 한 19살쯤 됐을 거예요. 아, 그럼 상간문 가서 그럼 그 이제 대래끼를 지고 상간문 가서 감자를 한 대래끼 캐가지고면 옛날에 오솔길이잖아요. 거기 상간문에 뭐 문디도 나온다니까 새닭 내가 아주 꽃새닭이잖아. 대래끼를 밀고 가서 감자를 한 대래끼 캐가지고 와서 증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. 그 이제 옛날에 감자를 심으면 조선 배철 가서 이제 배추 뽑고 감자 캐고 해가지고 와서 상간문 가서 감자를 캐가지고 와서 증심을 해주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. 또 늦으면 혼나네. 가면은 이제 우리 아버님하고 감자를 캐러 가면 옛날에 왜 군인들 백자루 있잖아요. 글로 하나 캐가지고 내가 이거 오는 거예요. 우리 아버님은 한감에 캐고. 그래서 이제 우리 아버님하고 그렇게 감자를 캐다 뭐 그거의 양식이요. 여름에는 그게 양식이고 가을에는 이제 고구마를 많이 심어가지고 고구마 한 바가지씩 넣고 쌀은 조금 넣고 좁쌀 조금 넣고 통가리로 되는 건 뭐 그러면 전다지 감자 고구마 밥이요. 여름에는 감자밥이고. 네, 그거는 이제 옛날에는 뭐 여기가 그 고지가 저 상가문 고지가 좀 높다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저쪽 넘에는 문경세제 지금은 여기는 이제 연풍세제 했는데 그게 높다고 해가지고 높을 고짤 쓰고 또 모래사짤 써서 고 사이를 갖다가 고 사이 경북과 문경 사이를 갖다가 고사리라고 그만 이렇게 저 형성이 됐습니다. 그렇게 호칭을 하고 있어요. 옛날에 이제 신선이라고 신선 그 할아버지가 저 신선봉에 내려와서 바둑장기를 뒀는데 장기를 두다 보니까 이제 내리다 보이는 게 할미봉이야. 그래서 할머니들한테 뭐 좀 해 올리라고 그래가지고 작은 봉이 하나 생겨가지고 고산을 할머니들이 이제 기거를 한다 그래서 그게 할미봉이고 그 할머니들이 신선봉 신선 할아버지들한테 뭐 이렇게 좀 맛있는 걸 갖다 이렇게 바치는가 보여. 그래가지고 그 신선봉이고 마패봉은 이제 옛날에 이제 과거를 봐가지고 패를 얻었다 해서 마패봉이 된 거고 요 골 이름이 다 있습니다. 여기 그리고 요 김옥길 장관 있는데 그거는 불성골인데 그거는 이제 옛날에 불이 났다 그래 불성골 또 요짝 뒤에 사는 어디골인데 들어가면 낮에도 어두워요. 산이 어울러져서 어디골 고단골이 이제 큰 작은 잔시라골 큰 잔시라골 그 다음에 상간문 이렇게 형성이 다 있어요. 그 이름이 그 명칭이 다 돼 있어요. 세터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터를 해방 그 직후에 그 세터가 형성이 됐다 마을이 생겼다 해가지고 세터로 이제 했다는 말도 있고 우리는 이제 불행해도 화전 6.25 때 피난민 때 화전을 통해서 이제 수술 도볼 해서 이제 여기 연명한 부락이거든요. 자연부락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 우리 기대봉이나 신선한봉 그 저기 사이사이 보면 그 숯불 가마터가 원형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는 데가 많습니다. 많고 또 무엇보다 자연동굴이 치마바위골만 7개가 있어요. 그 우리 6.25 때 피난해오고 또 아니면 이거 산채 옛날에 이제 홍길동 그 산채가 있다 그러잖아요. 아마 저는 추측 건데 거기가 아니겠나. 왜냐하면 새꼬란까지 넘어와서 부다까지 넘어와서 거기를 넘어가지 못하거든요.
또 용산골로 넘어오도 거기서 가질 못해요. 왜냐면 또 우리가 옛날에는 저기 일간문이나 상간문 있잖아요. 거기 산이 기대봉이랑 산이 가려막혀 있다. 굉장히 높은 산이. 저도 안개 낀 날은 이쪽으로 산 타고 딱 넘어가면 딱 돌잖아요. 야, 이거 기대봉이겠지 딱 하면 운경이에요. 그런 식으로 지리가 좀 애매해요. 처음에는 여기가 휴게소였어요. 이게 경상도로 가는 도로가 저희 집 앞에밖에 없었어요. 그때는 이제 큰 차, 추레라? 그런 차들이 많이 이렇게 지나다는데 저희 집을 지나갔으니까 휴게소였어요. 그땐 장사 잘 됐어요. 근데 이제 도로가 저쪽으로 나는 바람에 경상도로 가는 차가 다 끊긴 거예요. 그러니까 동네 차만 다니잖아요. 그때 제가 업종을 변경한 거거든요. 먹고 살 길이 깝깝해가지고 이제 아, 그 메뉴에 청국장이 있었어요. 근데 어머니가 띄우시는 거 어깨너머로 보고 배워가지고 아, 청국장을 한번 해가지고 지인들한테 팔아봐야 되겠다 그랬는데 청국장이 맛있대요. 그래서 그럼 된장도 해봐라. 그래서 이제 어차피 된장하면 뭐 고추장 이런 건 다 자연스럽게 그때 했는데 그때는 휴게소가 장사가 잘 됐어요. 나이가 들면 이제 힘든 일 못하니까 사람들을 모을 수 있고 끌을 수 있는 그런 체험적으로 하면서 노후를 보낼까 생각 중. 저희 이제 펜션 같은 경우에는 손님들이 그냥 놀려고도 오시지만 이렇게 조금 병 아프신 분들이 오셔갖고 치료 목적으로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상하게 저희 집을 방문했던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많이 좀 나아진 것 같다. 뭐 폐가 좀 편해진 것 같다. 위장병을 고친 것 같다.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아마 이 마을에 그런 치유의 효험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. 사실 저희 집이 펜션을 굉장히 오래 했기 때문에 전국에 펜션이 한 10개 있을 때 그때 했습니다. 그때는 이제 그냥 집 하나 나무집이나 이런 집만 하나 있어도 사람들이 많이 와주시고 그래서 이제 초기에 사업을 해서 나름대로 이 속된 말로 재미도 좀 보고 정말 돈도 어느 정도 벌고 했는데 요즘 들어서는 이 수익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깊습니다. 우리 마을이 그래도 확실히 관광지로서 발전하기 위해서 확실한 방법은 투어식 프로그램, 즉 이곳에서는 뭘 하고 이곳에서는 뭘 하고 이곳에서는 뭘 하는 코스를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게 제일 크지 않을까. 먼저 뭐 아침에는 어느 집에 가서 맛있는 식사를 하고 내려와서는 어떤 재밌는 프로그램을 하고 최대한 관광객들이 이 마을에 오래 남아있을 수 있도록 투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게 우리 마을의 관광이 발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. 이 마을은 실질적으로 할 수만 있다면은 50년 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. 왜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예쁜 관광지예요. 이 마을이 가지고 있는 거는 자연환경이에요. 제일 큰 재산이. 어떤 뭐 많이 버리지 않으면서도 어떤 외부에서 사람들이 왔을 때 참 재미있는 마을이다. 교통 편하고 오기 좋으면서도 여기에 오면은 뭐 놀 수 있는 거리들도 많이 있고 이렇게 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관광버스를 와서 쭉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그런 어떤 관광 말고 정말 목적이 있어서 오는 관광지 이런 관광지로 변화됐으면 좋겠어요. 그래야지 이 마을이 잘 보존이 되고 또 부가가치도 창출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마을 주민들도 서로 양보도 하고 또 어떤 계획을 세울 때는 서로 참여를 많이 해서 서로 협의를 하고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